리우의 3분 스카우팅 리포트 고고! 오늘 소개드릴 선수는 2022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4순위로 세크라멘토의 지명을 받은 키건 머레이입니다. 2000년생인 아이오와 대학교 출신의 머레이는 2학년을 마치고 NBA 진출을 선언했으며 서머리그에서 평균 23.3득점, 7.3리바운드, 2어시스트, 1.3스틸, 0.3블록을 기록하며 서머리그 MVP에 선정되기까지 했죠. 신장 2m 3cm, 체중 98kg의 준수한 체격 조건을 갖춘 포워드이며 그의 최대 강점은 득점력, 특히 트랜지션 공격에 매우 능하다는 것인데요. 대학교 2학년 시절 평균 23.5득점을 기록할 만큼 탁월한 스코어 능력을 지닌 머레이는 우선 달리는 농구를 좋아하며 리바운드 능력도 좋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수비 리바운드를 따낸 뒤 코스트 투 코스트 플레이로 마무리 짓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깔끔한 풋워크와 슈터치를 활용해 로우 포스트에서 득점하는 능력도 수준급이죠. 등지고 공격하는 플레이에 능할 뿐만 아니라 패스를 받자마자 골밑으로 파고들어 림을 공략하는 습관은 수비수가 공을 뺏기 힘들게 합니다. 게다가 좋은 신체 밸런스를 활용해 수비수 사이에서도 안정적인 골밑 득점이 가능하고 골밑슛 성공률도 무려 73.1%에 육박할 만큼 감각 자체가 좋습니다. 속공 골밑 득점 외에 머레이는 3점 슛까지 잘하는데요. 1학년 시절 29.6%로 다소 저조했던 외곽포 능력을 2학년 땐 39.8%로 끌어올리며 엄청난 성장을 이뤄냈는데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3점 슛 시도를 늘렸음에도 이런 성과를 보였다는 것. 특히 탑에서 던지는 3점 슛의 정확도가 상당히 좋고 픽앤팝을 활용해 던지는 외곽 슛이 많기 때문에 NBA에서도 전략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는 수비력까지 좋아 미래의 공수 겸장이 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2학년 시절 NCAA 선수들 중 7번째로 높은 수비 레이팅을 기록했고 가로세로 수비 모두 능한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할 수 있죠. 빅맨이라기엔 작은 사이즈지만 페인트 존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고 빠른 사이드 스텝까지 갖춰 볼 핸들러를 아주 잘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가끔 도박적인 수비로 쉬운 득점을 내주는 경우도 있긴 하죠. 공수 양면에서 모두 굉장한 포텐셜이 있는 머레이. 하지만 그에게도 역시나 단점은 존재하는데요. 우선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스윙맨의 사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NBA에서는 다재다능함이 중요한 스몰 포워드 포지션에서 플레이할 텐데 대학 시절 어시스트 수치에서도 볼 수 있듯 동료를 찾는데 꽤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죠. 고작 4어시스트가 대학 시절 커리어 하이였을 정도고 1, 2학년을 통틀어 66경기를 플레이했는데 무려 26경기에서 어시스트를 단 한 개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문제는 바로 공을 잡는 순간 거의 림만 본다는 것. 팀 동료들도 함께 보는 시야를 갖추는데 노력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머레이는 볼 핸들링도 조금 불안한 편인데요. 일단 퀵니스, 즉 민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비수를 완전히 떨쳐내 득점을 올리는 경우가 적고 공간 창출을 위해 간혹 스핀 무브를 활용하긴 하지만 이마저도 불안불안하게 공을 흘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또한 왼손 드리블도 약하죠. 플레이메이킹과 볼 핸들링에 대한 약점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사실 그의 사이즈도 어중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파워포워드를 보기엔 작고 스몰포워드를 보기엔 폭발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며 공수겸장의 포텐셜이 있긴 하나 오히려 수비에서 부담이 올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자, 오늘은 2022년 드래프트 4순위로 뽑혔지만 서머리그 MVP에 선정되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아이오와대 출신 키건 머레이를 3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만나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이 선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의 3분 스카우팅 리포트 끝!